손담비 씨 아시죠? 아, 너무 잘 알죠. 네, 뭐 사주를 드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아시니까 신경을 봤을 때 나도 꼰대 네.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. 근데 결혼하셨죠. 유튜브 상에 뭐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있는데 엄청 말씀 많이 하셨겠지. 네, 뭐 이혼하신다는 분들 있고 이혼 안 하고 잘 사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이 어떤지 신청을 봤을 때 이혼의 수는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손담비 씨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요. 고독해요. 흔히 말해 내가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풍요 속에 빈곤이다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. 김부영인가요? 죄송해요. 제가 거기까지 몰라서 좀 무식해서 몰라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렸어. 흔적이 빈곤.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 내가 주위에 사람은 바글바글 할 수 있겠지만 내 편이 없는 사주예요. 그냥 흔히 말해서 나를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인지라 내가 상품화가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. 그렇다 보니 나를 치켜세우는 이는 많겠으나 실질적으로 내가 힘들 때 보다듬어 주거나 어찌 보면 나한테 버팀목이 되는 사람은 없는 사주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남편분과 그 손담비 씨의 합을 놓고 보자면 내가 뭐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남편분이 애법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맞겠다 그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담비 씨의 사주에 나한테 복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이상하게 나한테 칼을 꽂거나 등을 돌릴 수 있는 사주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담비 씨가 사람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. 근데 이게 뭐 지금 맞다 아니다 이게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 사장님. 근데 손담비 씨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분명히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괜찮아. 아유 나 괜찮아. 아유 그럴 수도 있지.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삭히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속마음을 잘 표현을 하고 어찌 보면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. 저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이렇게 함께 해봐요. 우리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해봐요. 그러면은 공방수가 따라되기는 하지만 이 공방수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수가 될 수 있는 형국이다라 그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내년 임태수 있어요. 이분들. 이미지? 네. 자칫 잘못하면 허니문 베이비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약간 뭐 속도 위반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하듯 자손의 수도 같이 따르니 내 건강에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간에 어찌 보면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 이 마음의 여유라든가 이 마음의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잘 표현을 한다 치면은 크게 이별의 수는 넘어갈 수 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아 부럽다. 알겠습니다.